42살에 결혼해서 44살에 출산을 했습니다. 둘째도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데 네. 그때 그럼 그 수술 부위 그대로 다시 맞아요. 그 자리 그대로. 그러니까 그 흉터가 조금 있으면 흉터를 조금 잘라내고 이제 그대로 그 자리에 하죠. 그거 당연하죠. 그거 칼자국 두 개 낼 순 없잖아요. 아니 그래도 괜찮은가? 코 쌍꺼풀 두 번 많이 하시잖아요. 아이 그거 괜찮아요. 아 뭐. 그러네요. 쌍꺼풀 세 번도 하고 뭐 그러시는데. 근데 제가 제왕절개를 하면서 이렇게 T자로 그은 분이 한 분 계세요. 이렇게 해서 제왕절개를 했는데 이분이 국가대표 이거 뭐지 조종선수였거든요. 근육이 너무 두꺼운 거예요. 아기 나오기 전에 마취를 약하게 하니까 근육 이완이 덜 되거든요. 근육이 너무 두꺼워서 아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그은 분이 딱 한 분 계세요. 요즘은 세로를 하시는 분 거의 없으세요. 다 옆으로 하죠. 근데 저 때는 한 20, 30년 전에는 세로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. 맏며느리 가르쳐줘서 학교에서 맏며느리 애 많이 낳으라고. 그러니까 세 번 이상 제왕절개 한다라고 생각하면 세로로 또 아니면은 태반 위치가 안 좋거나 하혈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세로로 그렇게 했었거든요. 근데 요즘은 옆으로 제왕절개해도 상관없어요. 아기를 많이 낳지 않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하혈을 하거나 무슨 문제 생겨도 자궁적출을 하기 전에 색전술이라는 시술이 있거든요. 자궁으로 가는 혈관, 동맥을 막아서 하혈을 안 되게 하는 시술이 있어요. 그게 생기면서부터는 세로로 수술하는 일이 거의 없죠. 다 옆으로 하죠. 암 수술이 아닌 한은. 이게 원래 근육하고 신경과 혈관이 이렇게 세로로 지나가거든요. 그러니까 세로로 절개하는 게 근육을 손상 안 주고 제일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신경도 절단되지 않고 혈관도 절단되지 않고 그리고 옛날에는 수술할 때 전기기구가 없어서 작은 혈관들을 다 실로 묶었거든요. 그러던 시절에는 세로로 절개하는 게 훨씬 안전했어요. 출혈도 덜 되고 회복도 빠르고 아기도 빨리 나오고요. 근데 이제 지혈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. 뭐 전기기구에서부터 지혈제 이런 게 많이 나오면서부터 그런 보조제품이 나오면서 수술 방법이 옆으로 모양을 생각하게 된 거죠. 건강보다는 모양을. 그러면 이제 또 그게 있어요. 옆으로 긋는 게 교과서상으로 치골에서 2핀 거 위로 두 손가락 위로 그으라고 돼 있거든요. 고기가 딱 방광을 방리하고 자궁의 아래쪽에 딱 그 부위예요. 근데 이제 그게 또 음모로 안 가려지는 사람이 있어요. 털이 위까지 안 와서. 그러면 더 아래로 치골 바로 위에 절개하는 방법이 있어요. 그렇게 하고 나면 절개를 더 많이 해야 돼서 좀 수술하고 나면 배가 후끈거리고 화끈거리고 이게 좀 오래 가긴 해요. 제 선배가 저 그렇게 해주셨거든요. 잘해주신다고. 잘해주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 이거 배가 계속 후끈거리고 화끈거리는 거예요. 2, 3개월.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. 아, 이 제왕절개하면 이게 배가 3개월 내내 힘들구나. 수술을 하고 났더니 생각보다 길게 째서 놀랬다. 이런 산모들이 많아요. 근데 생각해보세요. 아기 머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cm에서 10cm예요. 이 머리가 나오려면 10cm를 째서 안 나오고요. 14cm를 째야 양옆으로 2cm를 더 째야 머리가 아기 머리가 평면이 아니라 동그랗잖아요. 아기 머리 둘레를 생각해 보라고요. 그러니까 14cm에서 15cm를 째야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. 잘 안 나오면 조금 더 째기도 하겠네요. 그럼요. 그 더 째는 거는 우리가 꼬밀 때 알아요. 티가 나. 그러니까 처음부터 넉넉한 마음으로 해야지 좀 작게 그려보겠다. 그 제가 몇 년 동안 그 짓을 많이 했어요. 그럼 이제 참 주위 사람 눈치 보입니다. 애 빨리 안 꺼내면 마취과도 싫어해. 다 싫어하거든요. 소아과도 싫어해. 그러고 위에서 많이 눌러야 돼. 그러니까 흉터가 작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. 아 그렇군요. 생각해보세요. 배를 많이 째야 애가 머리가 쑥 나오지. 엄마 모양 생각한다고 조금 째면 애가 얼마나 힘들게 나오겠습니까? 그 작은 아기가. 물론 애기 머리가 적으면 적게 그을 것 같죠. 애기 머리가 적을수록 크게 꺼내야 돼요. 빨리 꺼내줘야 되거든요. 조산아일수록 그 절개는 크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위험한 아기일수록 절개를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. 제일 먼저 보이는 애를 먼저 꺼내시는 거죠? 아 그게 이제 아기가 커가면 첫 번째, 두 번째 구분이 딱 돼요. 그러니까 자궁 문에 자궁 경부에 가까이 있는 아기가 첫 아기거든요. 아기가 자궁하고 안에 양막에 쌓여 있잖아요. 그러면 제왕절개 할 때 이제 배를 다 열고 자궁이 이제 노출됐어요. 그러면 자궁을 절개하죠. 그러면 딱 양막이 나와요. 그러면 그 양막을 터트려야 아기가 나오거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기 또 양막 터트려서 꺼내죠. 양막에 쌓인 게 두 개가 자궁 안에 그렇죠. 네네.
양막 하나에 둘이 붙어 있으면 이거는 트윈 투 트윈 신드롬이라고 엄청나게 위험한 애기거든요. 위험한 쌍둥이에요.